아, 여기는 AMA가 끝나고 난후내 호텔 방이다.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좀 든다. 진짜 정말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라지만 정말 너무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서 진짜 이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방탄소년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좀 생각도 든다. 정말 될 수만 있다면 뭔가 세계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꼭 되고 싶다. 지금 시작이 된것 같다.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것 같다. 이제 챕터가 이런 시작되는 그런 기분. 아, 오늘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다.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꿈만 같은 날이다. 오늘을 기억하고 싶다. 평생. 2017년 11월 19일 제이홉의 로고 끝. 서로의 삶을 내쫓고 사랑이라는 실로 어떤 바람과 비도 새어들지 않게 끌어안았지. 이제 난지도 않잖아, 웃지도 않잖아. 과거로 지탱하는 현재가 우릴 불쌍하게 만든 거야. 뭔가 잘못된 걸까냐. 고장난 것도 없는데 고치려 한 거야. 난 너의 눈물에 이를 몰라 널 외롭게 한 거야. 왜 우린 버리지 못하고 하늘을 찾는 걸까. 혼자서 속하는 것도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